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 뚜벅뚜벅 그린라인을 타고 또 하와이 외곽을 한 바퀴 또 돌 겁니다. 리조트에서 있기만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한 바퀴 돌고 또 뚜벅뚜벅 걸어서 리조트 들어가서 수영하고 먹고 그러고 있는 마리맘입니다. 그린라인 타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기다렸는데? 그린라인 출발! 출발합니다. 그린라인은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요. 또 그 타는 시간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차가 딱 출발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기다렸고 50분을 기다렸어요. 아, 지겨워.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하는 마리맘인데 오늘 또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린라인을 탑니다. 그린라인은 2층 버스는 아니고요.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의자가 되어 있어요. 갈 때 오른쪽에 탔다 그러면은 외곽을 보고 올 때 또 시내를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 이 시내를 얼마나 둘이 걸어 다녔는지요. 이제는 멀리 외곽 나가는 거 아니면 차로 한 1시간 가는 거리 아니면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길이 다 애워져 있어요. 두 번째 왔는데 이렇게 길이 애워질 정도면 세 번째는 눈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겠죠? 2주 계획하고 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이곳에 2주 어떻게 있지? 이랬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저희 딸도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좋겠다. 다음에는 시간을 더 길게 와보려고 합니다. 뭘 타도 이 와이키키 해변을 꼭 거쳐가는 게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너무 멋있죠? 세상 이 땡볕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이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와이 왜 저렇게 삥삥삥 저 버스가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키키 해변 이 땡볕에 지금 12시 30분이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예난 12시 30분인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일을 바르고 태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모래 위에 그냥 다들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알러지가 심한 관계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와,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이렇게 멋집니다. 이 바다가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정확히 파도 센데 외에는 그 서핑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게 그렇게 깊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휴양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동해 같은 데는 파도가 세고 그냥 평상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파도가 사람들 노는 데는 잔잔하고 먼 바다에만 이게 파도가 센 것 같아요. 근데 서핑은 다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식물 키우는 사람들을 저걸 공중뿌리라고 하잖아요. 공중뿌리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괴물 같기도 한데 저런 나무가 많아요. 저런 나무를 바냐트리라고 하더라고요. 바냐트리. 그러니까 아마 그 나무 자체에서 공중뿌리를 내가지고 저렇게 땅속 깊이 지네들이 알아서 살아가니까 그 정도로 오래되고
이 정도로 크겠죠? 엄청난 크기예요. 저게 사람 한 40명? 40명, 50명 잡으면 저걸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동상에 서핑하는 집도 있네요. 그리고 하와이는 제가 보면 참 놀기 안전하게 해놓은 게 뭐냐 하면은요, 파도가 센 것 같은데 방파제처럼 중간에 이렇게 방파제가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파도 칠 때마다 그 파도가 그 방파제 안으로 들어오고 그 물을 또 새 물을 그쪽으로 갖다 착 쳐주고 흘러나가고 해서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안전해요. 파도도 없고. 우리나라 동해에도 그렇게 해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안전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막아놓고 흘러 들어오는 물과 또 나가는 물과 합쳐지고 이랬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기 하와이가 마리맘을 더 사로잡는 거는 항상 그린 나무들이 있고요. 예쁜 꽃들이 티타나 피어 있어요. 사계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많이 하고 감기도 많이 걸리는데 여기 와서 언제 그랬냐든 반 기침도 안 하고요. 너무 멀쩡해지게 이 매력에 저를 자꾸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잠겨서 겨울내에 진짜 예 먹었는데 목소리가 뻥 들려가지고 제 목소리를 찾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저 같은 사람한테 천식 있고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제 탔던 블루라인을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푸르름 빼놓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 정말 너무 에야, 원더. 파란색이 뭘로 만든다고 저렇게 예쁠까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다음번에 하와이 올 때는요, 와이키키 가까운 곳 아니고 이제 산에서 가까운 곳을 한번 수술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능선 따라서 약간 높은 곳으로 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알아보고 판단살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신 저기는 아마 렌트가 필요하겠죠? 이런 지역에 살려면. 근데 이제 시내 쪽보다는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광지 아닌 주택 모여서 사는 저곳이 또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